안녕하세요. 에비뉴스 마이스터 모시신입니다. 저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모바일 시장의 엄청난 성장과 함께 올해 전시회도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올해 에비뉴스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그 모바일의 특성상 콘텐츠를 영상으로 담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. 지난 CES 때도 한 1,000개 정도의 뉴스를 저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. 올해도 다양한 어떤 기업들의 뉴스를 저희가 영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할 계획인데 기대해 주시고요. 전체적인 부스에 대한 컨셉,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지금 3월에 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뒤편에 주요 기업들이 다 보이실 건데요. 왼쪽에 보시면 삼성이 있고요. 오른쪽에 보면 IBM, 그다음에 LG, 또 알칼텍 같은 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. 저 반대편에 보시면 퀄컴이라든지 노키아, NEC, 인텔 등 대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요. 또 삼성 맞은편 우측에 보시면 GT 중국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4월 맨 끝에는 KT나 SK 그런 통신사들이 커넥티드 시티라는 존을 구성을 해놨고요. 이번에 MWC의 좀 주요 테마 존으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노키아 부스에 와 있습니다. 노키아 부스는 비즈니스 하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는데요. PC 공간도 마련해서 다양한 음료수도 제공도 하고요. 커피도 제공하고 또 시간마다 또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편하게 이제 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. 올해 뭐그 노키아는 뭐 아시겠지만 저가폰을 좀 주로 전략폰으로 내세워서 나왔는데요. 뭐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게 시장에서 먹힐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지금 에릭슨 부스에 와 있습니다. 2월 가장 끝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. 매년 이곳에 아마 에릭슨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. 에릭슨 부스에 오면 그 통신 장비, 다양한 솔루션,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구현을 해놨는데요. 보시면은 또 휴식 공간, 또 음식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다양하게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.